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정례회가 보름여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폐회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나서 현안을 점검하고 다음 달 대구시로 자리를 옮길 군위지역구 의원들의 환송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선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김천 지역구 최병근 의원은 지난 4월 냉해 피해와 대책을 꼬집었습니다. 경북의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는 원래 흉작을 넘어 앞으로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4월 이상 좋은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동서화합 상징의 미연결 구간인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요구도 나왔습니다. 성주 지역구 강만수 의원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총 연장 282.8km인 동서 3축 고속도로 중 무주와 성주 대구 구간 86km는 여전히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있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이는 영호남 상승의 통로이자 동서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환동해와 환서의 내륙 지역이 바다, 땅, 하늘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 벨트가 조성되어 이밖에 남영숙 의원은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일몰제 기한 연장을 촉구했고 김경숙, 박성만, 박채아 의원도 다양한 지역 현안과 대책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후에는 이달을 끝으로 대구광역시 의회로 소속이 바뀌는 군위 지역구 박창석 의원에 대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여간의 임기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대구시 의회에서도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